뉴스 다루실 때 좀 그때 상황이 좀 어땠나요, 중국은? 사실 그때는 그 중국이 개혁 개방의 등소평의 개혁 개방 이후에 그 천안문 사태가 1989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정치적 그 혼란을 어느 정도 딛고 나서 중국의 경제가 2000년부터 사실 굉장히 확장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그 모멘텀이 뭐였냐면 중국이 그 가트에 들어가는 자유무역 체제에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메이드 인 차이나가 전 세계로 퍼질 수 있는 그런 환경. 중국이 그 뒤로부터 연 8배까지 성장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그 성장이 계기가 시작됐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그런데 이제 중국이 이렇게 미국과 충돌을 빚는 이런 상황으로 올지는 예측을 못했던 거잖아요. 그때 세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2000년 그 가트에 들어갈 때 미국 특히 서방을 유신한 자유주의 세계에서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이 오랫동안 그 대약진 운동이나 그 뒤에 문화대혁명이나 그것을 다시 뒤집었던 그 등소평의 개혁 개방이나 또 다시 그것에 또 반동이었다고 할 수 있는 천안문 사태나 그런 것들을 딛고 국제적인 이런 그 자유경제 문화체제의 흡수됨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이 궁극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뭐냐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가난이 결국은 그런 어떤 그 전제주의적 체제를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 가난 문제를 해결하면 그 다음으로 인간의 그 어떤 그 좀 더 그 높은 것을 바라보는 그런 취지, 그 성향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나 아니면 선거 제도를 통한 것이나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고 봤는데 궁극적으로 그게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서로 본질을 알게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미중 간의 이런 갈등이 궁극적으로 아주 그 최악의 경우로 지금 치닫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국단이 왜 실패했을까요? 중국의 변화가. 그러니까 나는 좀 문화 인류학적인 측면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동양 사람은 서양을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흠모하는 게 있고 또 서양 사람은 동양을 또 이렇게 뭐 와보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고 이게 오랜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인컬처레이션, 그냥 문화화되고 동화되고 하는 그런 측면을 얘기를 하지만 우리 크리스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문화 변혁적인 그 측면으로 해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볼 때는 우리 그 서양의 장점도 있지만 동양의 장점도 있는 거고 또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 거기에 또 성경적인 장점이 있는 거고 해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장점이 무엇인지를 더 개발하고 알고 싶어 더 우리가 전 세계를 여행하고 아마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렇게 선교 여행을 그런 측면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런 개념보다는 일단은 이제 그 돈을 찾아 추구하고 사는 거잖아요. 실패하는 이유가 중국 사람들은 뭐 상나라부터 얘기한 것처럼 다 돈과 연관이 다 있잖아요. 제가 한 말씀 마저 드리면 비즈니스란 말을 하게 되면 BUSINESS잖아요. BUSIN, SIN이란 글자가 SIN이란 글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란 말도 비즈란 말에서 나온 거 반대말은 레이지니스잖아요. 바쁘게 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죄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로 부흥에 인도하고 나게 되면요. 탈진하게 되게 되면 딴 생각한다니까. 잘못하게 뭐 마사지 받으러 포함해서 이상한 변질되는 사람이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탈진하면 안 돼, 뭐든지요. 그게 실패한 이유가 뭐 제가 중국 걸라서 그런 게 아니고 중국 그러면 일단 뭐 유교, 공자, 하다못해 손자병법, 무슨 뭐 쿵푸 제가 사람들이 볼 때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좋은 문화적인 유산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게 기독교와 연관해서 볼 것 같으면은 하급 문화인데도 불구하고 뭐 세상에 다 그 믿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서양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거 이렇게 동경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실패를 하는 거고 투키디데스의 함정 요즘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내가 그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신흥 국가가 일어나게 되면은 뭐 그 옛날 국가랑 계속 투쟁할 수밖에 없고 서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모임에 가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발상에 전환을 해봐라. 어디가 신흥 국가냐. 중국이 자꾸 신흥 국가라 얘기를 하는데 중국이 아주 오래된 나라고 이게 옛날 나라인데 왜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돈 들어만 계산해 신흥 국가 얘기하지 말고 미국이야말로 200년밖에 안 돼 고개 신흥 국가지 문화나 문명 이걸 놓고 볼 때는 우리가 다 이게 할아버지 국가가 다 이런 건데 자꾸 물질과 따져가지고 자꾸 그렇게만 생각하냐 거기서 실패를 보는 것 같아요. 자꾸 물질 중심으로 생각하는 데서는
원래 그 중국 역사를 잘 보면 신중국이 성립됐죠. 그 10월 1일 날 그 천안문에서 그 원래 모태통은 훈안 사람입니다. 그 중국어를 그 표준어를 한다라도 들어보면 아주 그 사투리가 들어가 있는 투박한 그 중국말로 중국이 성립됐다고 이제 천안문 안에서 선포를 하는데 그 뒤에 중국 자체도 특히 그 유속이나 등소평가 그러니까 등샤오핑 같은 사람들이 주자파라고 몰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나름대로 그 국가를 그러니까 좀 더 정상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하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공산주의라는 그런 일방적인 체제로 갔지만 그 안에서도 좌파가 우파가 있듯이 그 자기들 나름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히 그 모택동이 정권을 잡고 난 뒤에 그 수년간 아주 그 중국 사회가 피폐해져 버렸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거기에서 유속이나 그런 등소평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그런 어떤 자본주의적 요소를 독립하는 그런 시도들을 했던 것인데 그것이 꼭 매번 보면 다시 정치투쟁에 의해서 문혁에 의해서 결국은 무너지게 된 거죠. 그래서 중국도 나름대로 그 시도를 여러 가지 시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다시 문혁을 통해서 다시 또 4인방이 나왔고 4인방을 다시 등소평이 다시 그것을 무너뜨리고 나서 다시 그 이런 그 개혁개방으로 갔죠. 개혁개방에 대한 이런 것들이 또 다시 이제 강택민이나 후진타오나 통해서 변화가 됐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로는 가장 그 모택통 이후에 가장 그 일당의 권력이 집중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많은 문제들이 지금 거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적어도 그 후진타오 시대나 그 강택민 시대에는 중국 사람들이 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그 두 사람 다 그 전문 그 테크노니스트 기술 관료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리성을 가지고 통치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그 시진핑의 어떤 그 권력이 집중되는 그 과정에서 중국 사회의 그 어떤 탄력성이 많이 잃고 그 좀 더 그 원류 그 공산주의적 그 사상으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얘기를 들은 게 얼른 생각이 나는 게 우리가 최근에 이제 보면 손정도 목사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걸레 목회 얘기하고 그분이 이렇게 호조 정신, 네. 진짜 진정한 의미에서 공산이 나눈다는 게 어떤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어떤 모임에 가서도 요즘 뭐 하도 우파 좌파 자꾸 나누니까는 이 공산이라는 말 자체도 사정의 2장 이하에 나오는 이제 공산 초기 공산 사회 서로 있는 걸 나누고 하는 그런 정신에 사는 거라고 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홍정에서 그런 거에서 비롯된 거다라는 얘기를 해도 그걸 빼려는 거야. 성경에서 공산주의 이런 얘기 하면 지금 사회가 이상하기 때문에 오해를 받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거기 사람들이 모였을 때 서로 나눈다고 하는 거는 축복의 통로가 되려고 나누는 거지 그걸 해가지고 지가 갖다 가지려고 이렇게 그런 개념으로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더 큰 물질의 세계라든지 부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거를 볼 때 이 눈이 돌아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하게 되니까 공산주의를 넘어서는 이게 독재 공산주의가 되고 다 일당 독재가 되고 잘못된 길로 이제 가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게 공산주의의 어떤 그 모형은 저는 오병이의 기적이라고 보거든요. 거기 왔는데 그 조그만 어린애는 일설에 의하면 소아마비고 근데 엄마가 이제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하는데 벳세다 광야 모이는데 야 어른들도 지금 5,000명이서 만나고 그러는데 너 같은 애 가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을지도 모르니까 야 도시락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걔가 가져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축사하셔가지고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12광장 남았고요. 그게 진정한 의미의 축복의 통로의 방법인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 쪽에는 일본 해석은 뭐냐면 어린애가 그렇게 도시락을 오병을 내놓으니까 어른들이 다 그냥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 다 도시락을 다 내놔가지고 그걸 나눠 먹은 거지. 그게 어떤 그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그건 잘못된 그 물질적인 그 해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발생의 전환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물질이 많고 아무리 잘 돼도 그거는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뭐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좀 이상하게 돌아가도 다 침묵 아닌 침묵으로 이렇게 오해를 많이 받잖아요, 목사님들이요. 근데 변명은 일일이 안 하시지만 가만히 있는 이유가 뭐냐면 큰 교회 목사님들도 아, 그 뭐 발언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 교인들이 다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는 분위기가 있는 데서 그 발언하는 순간에 목사님이 아파트 키도 내놔야 되고 자동차 키도 내놔야 되고 급여 떨어뜨고 나가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반쪽 진리지만 그게 또 인간적인 수명에 의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 자비량 선교, 사도 바울의 자비량 선교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 볼 것 같으면 거기에 매여 가지고 양심을 속이고 못하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또 이렇게 막 그냥 몸으로 때우는 식으로 해서 막 그 걸기하고 하는 것 그게 또 옳은 것도 아닌 거고요. 이 시대 정말 그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어떻게 이 국면을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에서 이렇게 혼재된 상황에서 이걸 뚫고 우리 거로 나갈 수 있는 저는 우리 민족 그게 있다고 봐요. 중국 사람들이 지금 공산주의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들었을 때 아 그 손종도 목사님 같은 사람은 정말 그 나눔이 뭔지를 알고 실천했던 것이기 때문에 즉 그 사람이 모델이 돼가지고 지금 남북이 화합되고 동북아 문제 해결해야 된다고 그런 연구들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좀 얘기를 해야 되죠. 저도 중국 선교의 목사님도 네. 중국 선교를 하셨던 분이고 저도 했던 사람으로서 저는 진짜 그 광주에 갔을 때 중국 광주에 갔을 때 그 93년이었네요. 중국을 처음에 특정국가 예전에 목사님 그 특정국가 방문이라고 그래서 국가에서 별도로 도장을 받았어야 돼요. 중국에 방문하려면 초창기에 1년에 한 중국에 한 5천 명 정도가 갔을 텐데 그 중국 남방에서부터 북방까지 한 5개월을 가는 배낭여행을 했던 적이 있었을 때 중국에 많은 교회도 방문했었고 이제 돌아가신 그 가정교회 지도자 유명한 분들도 몇 번을 만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느꼈던 감정은 뭐냐면 일단은 빈곤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중국이. 그 93년만 해도 그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광주역에서 봤던 그때 그 제 마음에 들었던 것은 무슨 마음이었냐면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난한 모습으로 이 구조적으로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그 마음에 물었을 때 주님께서 오늘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오병이어에 네가 가진 것을 먼저 내놔라 그러면 그 위에 내가 배가를 하겠다 그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 뒤로 한국교회에 많은 그 자원들이나 선교사들이 중국을 선교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고 그 괴로움을 당했고 물론 뭐 문제가 많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그렇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기독교인으로 드리면 안 되지만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게 아닌가. 그 작년에 그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리고 계속 추방되고 저는 상대적으로 등소평이 개혁개방을 하면서 제가 들은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 교회의 재산들을 이렇게 많이 돌려주지 않습니까? 네, 다시 네. 교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20년 동안 폐쇄됐던 교회들이 다시 문이 열리고 그 서방에 그 투자도 들어갔었던 것이고 아, 중국이 정말로 뭔가 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 천안문 사태에 그 전에 있었던 고요방 사태나 아니면 저지양의 실각이나 그런 과정에서 나름대로 중국인들이 분투하려고 했고 뭔가 바꿔보려고 했던 그런 열정들이 오늘의 그 경제적 발전을 끌어온 것은 참 좋았지만 이것이 너무너무 물질적인 것으로 흐름으로 인해가지고 중국 자체에 대한 커다란 그 커럽션? 구조적인 그 스트럭처 커럽션이 지금 확대되어 가고 또 그 자체의 문제에 의해서 잠깐만 문제가 생기는 과정에서 그 전임과 후임의 그런 어떤 권력 투쟁에 있어 수많은 사람들을 숙청이 과정이 되고 그 범털 호랑이 사냥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등소평은 죽으면서 절대로 그 미국과 50년인가요? 일정한 기간 동안 맞서지 말라고 유언하고 예, 저는 그 제가 그때 언론사를 할 때 그 영사였던 분한테 예, 직접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샴페인을 일찍 땄더니 막 그런 얘기가 있었고 이런 그 신앙적으로 그 많은 그 선한 사람들의 그 중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국에 대한 그 변화를 일으키고
그 희생하고 나름대로 그리고 한국이 기본적으로 많은 초창기 투자를 또 했지 않습니까? 물론 중국의 지금의 번영을 일어나던 최고의 그 투자자들은 화교였죠. 화상들이죠. 싱가포르의 리강요가 92년에 그 화상 대회에서 어떤 대회에서 중국을 지원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많은 화상들이 그 종잣돈을 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 뒤에 한국에서도 많은 기업의 투자를 통해서 사실 한국이 중국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리고 기독교에서도 그 정말 많은 그 교회를 후원하거나 정치적인 그런 그 관점에서 했다기보다는 그 중국을 사랑하는 마음, 중국을 하나님에게 소개하고 싶은 그런 많은 사람들의 그런 것들이 지금 결과적으로 이런 그 어떤 그 미중의 파국이라는 큰 드라마 속에 안에서 한국의 지금 이런 정치적 격동과 이런 것을 볼 때 참 마음이 괴롭습니다.